김봉현이 최초의 이 미키 이상호를 물고 늘어질 때 최초 진술은 20억이었어요. 20억. 20억을 줬다고? 조선일보에 그 친노 정치인이 김봉현이 친노 정치인에게 20억을 건넸다가 기사 있어요.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친노 정치인에게 20억을 건넸다는 기사가 검찰발로 나왔단 말이에요. 20 말이 되는 예. 돈이야, 20억이면. 그랬는데 검찰이 얼마 신나? 친노 정치인한테 20억을 줬다니까. 김봉현을 불러다 물어봤어. 돈의 출처가 어디냐? 그러니까 이거 주는 건 나중 얘기고 네가 20억 20억을 어디서 현금으로 얻었어? 만들었냐?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취소한 거야. 그래서 진짜 돈이 나올 구석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본인 사업상 3천만 원 빌려준 걸 뇌물로 해서 지금 이상호 위원장이 구속이 돼 있는 겁니다. 서면 3천만 원을 빌려서 차용증도 있는데. 아니요, 계좌로 송금했어요. 계좌로 송금했으면 이게 무슨 예. 뇌물이야? 그 심지어 김봉현 씨가 법정에 나와서 정치인들한테 돈줄 때는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도 본인 입으로 했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처럼 이제 정치자금이 계좌로 이루어졌을 리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처음에 20억을 얘기했던 것을 조선일보는 보도를 했죠. 근데 그게 증명을 못한 거지. 조선일보 큰일 났어요. 니들 진짜 징벌적 손해배상제 통과만 되면 니들 다 죽었어. 그쪽으로 얼마 전에 문상을 같이 간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고 없다. 제가 이주영 변호사와 같이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예, 오늘은 기관 증인이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문상 같이 간적 없습니까? 문상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무슨 모르겠다. 문상인지.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공기업의 투자 금액이 무려 800억 가깝고 이 당시만 해도 무려 3,200억에 가까운 민간 투자들이 들어왔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허접한, 허술한 무혐의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할수 있다고 봅니다. 할수 있다. 네. 이 사건에서 나 보고받은 이게 적이 있습니까? 진짜 보고받은 적은 이걸 보다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1차장이 마누라는 누굽니까 당시에? 막 당시 배를 1차장은 잡고 지금 대전 지검장이고요. 그래서 저런 걸 어떻게 못 됩니까? 하라냐고 이두범 제대로고. 지검장이고 당시 주임 부장검사는 누굽니까? 부장검사는 형사 7부장입니다. 7부장입니다. 네. 김유철 지금 원주지청장인데 보고받은 적 없다.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거는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위증이죠. 직무유기는 일을 안 했을 때 하는 건데. 이건 위증이죠, 진짜.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보고를 안 받았다 그러면 직무유기고 보고를 받았는데도 보고를 안 했다라고 이렇게 국정감사 자리에 나와서 얘기하는 건 위증이죠. 그럼요. 예. 박주민 의원의 또 활약이 나옵니다. 박주민 의원이 그러니까 검찰 보고 사건에 3.27 대해서는 얘기하면서 각각 너 보고 안 검찰청의 장이 받았다는데 상급 그건 검찰청의 말도 안 되는 장과 얘기 안 하고 법무부 얘기를 장까지 합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설명이 대강 있는 것이 따라왔어요. 그 규칙이 온게 아니라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설명이 따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저도 이 규정을 얻으려고 노력했었던 건데 제가 듣기로는 이 절차에 따르면 부패 사건의 경우에는 반부패 부장, 대검의 반부패 부장에게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아까 총장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수사는 절차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규정을 제가 지금 두 가지 보여드렸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보고 및 지휘 체계, 라임 사건의 보고 및 지휘 체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저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대검의 관련 수사 지휘과장, 대검 관련 부의 부장한테도 다 보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여당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 했죠. 예. 근데 실제 이 사건에서 야당 정치인에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보고 절차가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그러면서 주십시오. 여기서 희한찬란한 논리가 나오는데 시간이 없어갖고 다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일선청에서 첩보 수사를 정도의 수준에서는 보고를 하지 않는다. 이건 첩보였다. 뭐 이따위 개소리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피의 사기 혐의로 들어 있는 피의자가 2억 원의 돈을 야당 정치인에게 제공했 시공사 대표를 통해서 제공했다라고 진술한 게 첩보면 그럼 뭐가 정보가 되는 겁니까? 저런 정도를 첩보라고 하면 그럼 세상 모든 게다 첩보지. 아니 그리고 첩보를 받아서 실제로 수사에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수사에 들어가는 거 그게 내사냐? 아니잖아. 첩보를 받고 수사팀이 편제돼서 수사에 들어갔잖아. 게다가 그 야당 정치인이 제가 뭐 실명은 깔수 없지만 저들의 선배거든요. 예. 예. 같이 검사 직군데 2억 받았다는 얘기가 첩보다? 검사장 있을 수 출신이잖아.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 예. 야당 정치인 비리 수사 부분은
5월경 전임 서울 남부지검장이 격주마다 열리는 정기 면담에서 면담 보고서를 작성하여 면담 보고서까지 검찰총장께 보고하였고 어? 그 아니, 이후 사람, 이게 뭐냐면 박순철 지검장이라는 사람이 인정한 내용이야.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고라 그러니까 저기 쫄래쫄래 방문 열고 들어와서 형님하고 하는 보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런 공무원 조직에서 보고한다고 하면 지검장이 한 장, 뭐 많으면 두 장, 무조건 한 장에 보통 우겨넣습니다. 한 장짜리로 깔끔하게 정리한 요약 보고서를 쫄래쫄래 들고 들어가서 앉아서 그 문서를 펴놓고 1번 사안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암기해서 푸는 거야, 암기해서. 맞아요. 예. 2번은 이렇습니다고 풀고 3번은 이렇습니다고 풀고 그 보고 내용을 그 문서는 기록에 남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저건 저 내용도 공개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문서로 작성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고를 했는데 검찰총장이 보고 안 받았다고 자기 뒤통수 때릴까 봐 서로 조직 안 해서 기본적인 기록을 남겨놓는 거거든요.